1일 총 섭취량의 범위만 지키세요. 생후만 2개월 이후 아기는 보통 3, 4시간 간격으로 하루 총 5에서 7회를 먹고 하루 총 수유량이 700에서 1000ml 사이입니다. 배고파하는 당사자는 아기예요. 아기가 스스로 1일 총 섭취량의 범위를 잘 먹고 있다면 엄마는 아기의 리드를 따르세요. 부모가 매일 일정한 섭취량을 고집하지 말고 매일 다른 양을 먹더라도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 안에서 잘 먹는다면 아기는 정상이에요. 하루 총 900ml를 먹던 아기가 오늘 갑자기 700ml를 먹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가 아기에게 200ml를 더 먹이려고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아기는 생후 2개월 이후부터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뇌가 발달하고 시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신경 쓰느라 잠시 수유에 관심이 줄어든 것 뿐이에요. 부모가 이러한 아기의 오감 발달을 살피지 않고 계속 먹으라고 강요만 하면 아기는 수유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어요. 일주일간 총 섭취량의 평균이 700에서 1000ml이면 돼요. 아기가 덜 먹을 때마다 엄마들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아기는 이때 공복감을 배우기 때문에 빠르면 3일 안에, 늦으면 1, 2주 안에 배고픔을 느낄 때 반응하기 시작해요. 배고픔을 배우고 아는 아기는 수유할 때 쫙쫙 잘 먹어주기 시작합니다. 생후만 2개월부터는 수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생후만 2개월부터는 아기의 감각들이 매우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해요. 아기를 자극하는 놀이보다는 아기와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것이 뇌발달을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후 두 달 전에는 온통 먹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아기가 갑자기 수유에 관심이 줄어들면서 주변을 탐색하고 집안을 구경하느라 매우 바빠져요. 부모와 눈을 맞추고 주변 물건들을 친근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보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무엇이 우리 아기를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 아기를 안정시키고 불안정시키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수유에 관심이 줄어든 아기의 체중 성장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아기의 감각 발달을 잘 발견해 보시면서 우리 아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해 주세요. 먼저 아기의 신체 신호를 읽으세요. 만 2개월이 된 아기는 주변을 탐색하며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어두울 때는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잠도 많이 잡니다. 생후 50일에서 60일 사이에는 아기가 특히 잠꾸러기가 되어 있어요. 아기는 더 자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오, 수유텀이 지났어,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항상 반복해서 깨우게 되면 아기들은 매우 불편해해요. 배고프지 않은데 졸린데 먹으라고 하니까 짜증 엄청 내고 조금 먹다가 그냥 딱 중단해버리죠.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아기가 평소보다 좀 더 자더라도 엄마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부모가 예상한 수유 텀이 있는데 아기가 그 시간이 지나도록 자고 있다면 1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주세요. 아마도 1시간이 되기 전에 아기가 배고프다고 잠에서 깨서 먹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듯 아기의 신체 신호를 잘 따르다 보면 수유 간격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수유 간격은 아기의 리드를 따르세요. 한 번 먹을 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성장 급등기에는 수유 간격이 줄었다가 성장 정체기에는 수유 간격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성장 패턴은 정상이에요. 어떤 아기는 스스로 수유 간격을 늘리고 어떤 아기는 부모가 조금씩 시도할 때 수유 간격을 늘려가요. 어떤 아기는 낮 수유 간격은 그대로인데 밤 수유 간격만 늘어나고 어떤 아기는 만 3개월이 지나야지만 수유 간격을 늘려가기 시작해요. 아기가 스스로 늘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부모가 조금씩 시도했는데 아기가 잘 받아들이면 수유 간격을 늘려도 되지만 아기가 불편해하면 중단하세요. 불편해한다는 건 하루 총 수유량이 뚝 떨어지거나 먹는 양이 많았다, 너무 적었다, 많았다, 너무 적었다 이러한 증상을 말합니다. 총 수유 횟수에서 밤중 수유 1, 2회가 없어져요. 생후만 2개월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기들은 낮과 밤 수유 간격이 같아요. 생후 5, 60일부터는 밤 수유 간격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밤중에 3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서 먹던 아기가 갑자기 3시간이 지났는데도 잠들어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때 부모는 아기를 깨워야 할지 자게 두어도 될지 고민될 거예요. 체중 성장이 정상대로 잘 되고 있는 아기들은 그냥 자게 두세요.
아기는 스스로 밤에 4-5시간을 자면서 밤중 수유 간격을 늘려갈 거예요. 아기마다 통잠의 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만 2개월에서 만 5개월 사이에 밤 수유 간격이 늘어납니다. 밤 수유 간격이 늘어나면 엄마들도 드디어 긴 잠을 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통잠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통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들 좀 기다려주세요. 1회 수유 양을 지나치게 늘리지 마세요. 부모는 아기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수유 간격이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것도 아기마다 달라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였을 때 잘 먹어준 아기도 있고 먹기 힘들어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많이 먹여보았더니 수유 간격도 늘어나고 아기도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계속해도 돼요. 그러나 먹기 힘들어한다면, 즉 아기가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엔 너무 조금 먹고 또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엔 너무 조금 먹고 먹는 동안 몸부림도 심하고 막 울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기들에게는 많이 먹이기를 하지 말고 중단하세요. 이러한 아기들은 위 크기가 그렇게 촥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잉 섭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총 섭취량이 떨어져요. 배앓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kg 아기의 1회 기본 수유량이 120에서 140 사이인데 부모가 잘 재우고 수유 간격을 늘리기 위해서 200ml를 먹였다고 해봅시다. 아기가 먹는 동안에 종종 고개를 막 흔들면서 거부하기도 했지만 부모가 잘 설득하면 아기가 잘 먹었어요. 부모가 1시간 정도 노력해서 다 먹였는데 오히려 밤에 자주 깨고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애가 낑낑거리면서 염소 소리를 밤새 계속 내면서 막 힘들어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아기에게는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몇 번 더 되면 젖병 거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계열, 같은 체중이라도 수유 방식은 이렇게 다양해요. 체중이 똑같아도 어떤 아기는 한 번에 160ml를 먹고 어떤 아기는 120ml를 먹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먹든 내 아기가 수유탄마다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먹고 하루 총 섭취량이 700에서 1000ml 사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밤 수유량을 늘려 통잠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 아기들은 발달 단계상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밤잠을 조금씩 길게 자기 시작합니다. 저녁과 밤에 먹이는 수유양을 낮 수유양보다 좀 더 많이 먹여서 긴 잠을 유도하고 싶다면 낮 수유양보다 20에서 30ml 정도만 더 먹이세요. 아기는 밤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밤잠을 잘 못 자고 배앓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20ml에서 30ml를 더 먹였는데도 아기가 모자라다고 울다면 그때는 10ml, 20ml를 더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기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강제로 먹여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아기를 100%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없어요. 그래도 아기의 신체 신호를, 아기가 막 몸을 흔들어 대는 거, 막 불편해하는 이런 신체 신호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또 존중하다 보면 성장에 따른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기의 성장보다 앞서 막 달리면서 아기를 막 이렇게 끌어가는 것보다 아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함께 동행하세요. 엄마 아빠도 훨씬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